맞습니다. 아마 선수들이 2월에서 작년보다는 한 클럽을 짧게 잡고 이 샷을 할 겁니다. 팀 구역을 앞으로 좀 빼놨어요. 오, 이가영 세컨샷 좋은데요. 워낙 작년에 이 공이 뒤쪽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네. 아예 앞으로 빼면서 그러니까 이 4번 홀이 사실 길지 않은 홀이 가장 어렵게 플레이 됐거든요. 작년 도에 예. 아마 오늘 경기 끝나고 나면 4라운드 지나고 나면 이 홀이 한 중간 난이 정도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. 박현경과 임희정 그리고 이가영 2019년도 정말 슈퍼 루키들이잖아요. 그리고 또 박현경 선수와 임희정 선수는 절친이기도 하고요. 오! 오! 박현경. 자, 이가영 선수의 세컨샷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박현경 선수의 세컨샷은 더 좋았습니다. 80m, 90m 뭐 선수들의 기량이 정말 네. 좋아진 겁니다. 자, 비슷한 위치에서 임희정 선수의 세컨샷도 지켜보시죠. 보자. 오! 자, 야, 이거 세 개 다 들어가겠는데 버디 예. 나오겠는데. 네, 아주 세 한 팀 같은 느낌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